오늘 응. 아빠랑 등산도 응. 할 겸 응. 아빠 운동도 할 겸해서 응. 아우 귀여워. 아. 11살에 46kg요? 튼튼하다. 건장하다. 나도 그랬던 것 같아. 아빠 시합하는 거 알지? 응. 신고노 선배인데 올림픽을 두 번을 이제 1등한 사람이야. 아빠는 한 번밖에 못 했잖아. 응. 어떨 것 같아? 못 이길 것 같아. 오! 아빠가 못 이길 것 같다고? 아빠 자극. 응. 아빠가? 두 번 이긴 야, 너는 아빠 편을 들어줘야지. 그래. 난 솔직해서 그런 말. 야, 이 자식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? 응. 이제 레슬링 선수를 보면 왜 산에서 메고 안고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뭐 아들이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운동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. 산을? 아. 다리가 떨리는. 우리 지금 몇 킬로지? 나? 46. 46? 응. 아, 우리 왜 건강하구나. 아, 그냥 내 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. 가볼게, 아빠. 응. 꽉 잡아. 간다. 나 뛴다. 꽉 잡아. 아이고야. 야, 저게 어떻게 올라갈까? 무릎앞길인데. 아빠가 옛날엔 이런 일을 엄청 많이 했어. 벌써 지친 듯. 아니야, 아빠는 안 지쳐. 근데 이대로 오면 못 이길 것 같은데. 아빠가? 응. 오, 무섭다. 말로 약간 열받게 하는 소리. 또 약간 건드리네. 아빠가 운동하는 거 보여줄게. 너무 귀엽다. 아빠가 지켜보고 있으면 알죠? 아빠, 막 그럼요. 어떤 힘까지 나오게 되는 거. 네, 보여줘야지. 와. 와. 야, 팔 근육. 아빠. 어? 근데 턱걸이 나 업고도 할 수 있어? 네? 아빠 할 수 있지. 해볼래? 할 것 같은데. 여기? 어, 아니 위에를 잡아야 돼. 정말로? 위에 된다고? 이거, 아이고 이거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든데. 안 돼 안 돼 안 돼. 나 꽉 잡아. 아빠 아예 꽉 잡아. 못해 못해. 우와! 우와! 올라가. 우와! 우와! 야, 턱걸이 좀 풀어주겠다. 재밌는 게 아니에요. 훈련하는 거예요. 아들이랑 노는 게 아니에요. 아우! 와! 아들님은 엄청 즐거웠는데요. 저때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죠. 아이들은 저거 재밌으면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해요. 계속 해달라 할 텐데. 자. 꽉 잡아야 돼? 누가 보면 이게 놀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. 아니잖아. 훈련이잖아. 어, 이거 진짜 이길 것 같아. 그렇지.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 달라지지? 응. 조금 이길 것 같아. 아까보다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졌어? 응. 아들한테 인정받으려고. 운동을 했으니까 영양 보충을 하자. 왜냐면 이제 좀 체중을 빼셔야 되잖아요. 반대로 저기를. 맞아.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잖아요. 우와. 야, 진짜 맛있겠다. 아, 맛있겠지,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. 아빠는? 응? 내 간식보다 적네. 아이고. 저놈의 닭가슴살. 어허. 아빠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아빠. 이거 진짜 괜찮아? 뭐 어떻게 이제 체중 감량을 해야 되냐면 하려면 이제 고생을 아이고야. 해야지. 저 돈가스 김밥 진짜 맛있는데. 맛있어? 응. 아니 식단만 해도 힘든데 운동을 해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. 얼마나 힘들어. 아유.